광야의 소리 3분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 100% 기도응답을 받으셨습니다. 비결은 바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100%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정욕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씀, 그분의 진노를 돌이키는 말씀 등을 찾아내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 기억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무엇을 기억하냐면 약속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하세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흔히 아버지를 꼼짝 못하게 하는 보증수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키시는 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구하면 하나님은 여전히 100% 약속하신 것을 응답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의 방법을 가르치시고 가르치신 대로 늘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할 수만 있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기도가 100% 응답받은 비밀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도 예수님처럼 우리의 뜻대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아 주님의 방법대로 약속하신 아버지의 뜻을 청구하며 기도해 온 누리에 주님의 뜻이 더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